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 동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나눴는데 어땠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안 됐어요. 네,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령 한번 좋은데 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또 세워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되고요. 이제 7월부터는 고민이 됐어요.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수비동문을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얘기하기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좀 7월 한 달간 이 부분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주기도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과 이 기도생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기도생활이 없는 신앙생활 어떤 생활일까요? 어쩌면 좀 하나가 결핍된 병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수준.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실까? 바로 이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무슨 수준이지? 좀 이렇게 의심을, 뭐 궁금증을 또 갖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 기도에는요 분명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 있는가 하면 또 낮은 기도의 수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낮은 수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누구 기도입니까? 막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한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수준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주만해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낮은 수준의 기도로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뭐 30년, 50년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돼요.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낮은 수준의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귐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이전에 잘못된 기도, 글쎄요, 수준이 낮은 기도분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있어요. 바로 외식하는 기도. 이러한 외식하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막 과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주님이 오실 때는 수준 낮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부분도 또 말씀해 주셔요. 16절에 보면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수준 낮은 금식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외식하는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척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는 더 영혼을 단정히 하고 저 사람이 금식하는가? 예, 정말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시하려고 금식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막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어때요?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공적인 곳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은혜로운 어떤 단어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수준 낮은 기도, 그 기도는요 바로 전통으로 해오던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그러한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기도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도 잘못된 용어라고 해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게 더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대부분 마침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야 되는데 축도하실 분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또 마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대표자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에서 앞에 주숫자하고 끝에 문자, 자, 그 두 문자를 합치면 어떤 용어가 나오죠? 주문, 이렇게 나와요. 주문. 그러니까 주문하면 뭔 생각이 됩니까? 예, 마술사가 수리 있으니 마술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인들은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흡조리는 분들이 있어요. 줄줄줄 외워요. 이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꼼꼼히 공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제대로 잘 알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태도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여봅시다. 시작. 네, 높여봅시다. 자, 오늘 주기도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자, 근데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자, 여러분,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자, 하늘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스카이, 파란 하늘을 의미할까요? 저 높이 있는 하늘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헤븐, 예, 또 헤븐이라는 뜻이죠. 헤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시작! 후자이죠. 후자. 지금 여기 나오는 하늘은 지금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는요 어떤 공간,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헤븐의 개념은요 어떤 공간, 장소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만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좌도 계시고 우도 계시고 모든 공간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는 온 세상에 다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맞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왕이시다면 우리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우리 신하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내 신하보다, 너희들은 내 종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요 딸로 불림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재산이 많은 게 복일까요? 아니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아이들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좋은 부모와 훌륭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아들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죠. 부모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면 몇 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니까 뭐 50년, 70년 뭐 이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걸 잘 유지한다면 자,
그러나 영원한 삶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원한 삶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땅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고 허룩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 있는 데서는 그냥 띄워서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두나이라고 해서 주라는 걸 대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위험이 있고 위대하기 때문에. 자,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임금, 뭐 대통령 앞에 서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말을 쉽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말을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예전에 그 궁예라는 그 드라마에서 기침만 해가지고 막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어디 앞에서 기침을 하면서 네. 그 앞에서 밥 한번 먹자 해도 여러분 밥이 넘어갈까요? 참 골치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듭니다. 긴장돼서.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임금보다 왕보다도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첫 번째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단다. 알겠지? 그래서 처음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그것을 자녀의 권세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예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게 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공독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이 썼죠. 여러분 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렸을 때 쓴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말년에 쓴 것일까요? 네, 헷갈리죠? 다윗이 말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서전과 같은 한 편의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을 써내려간 바로 그 시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노래예요. 노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된 노래가 정말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노래만 해도 한 세네 곡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노래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목자.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부르는 사람이 받는 복이며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진짜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나? 언제나 그렇게 푸른 고장,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니는 그러한 인생길이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사울왕 피하면서 도망가야 되고요. 왕이 됐을 때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도망다녀야 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훈련과 연단입니다. 훈련과 연단.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지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두 가지 때문에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실 최종 목적지는, 최종 종착지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어느 것입니까?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종착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험난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막 내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네, 지금 혹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 항상 고민하면서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오고 기말고사 끝나고 와 해방이 나면 또 바로 또 시험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평생 고사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이 만들 때가 늘 시험이 우리 안에 놓여있어요. 문제 푸는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오는 여러 시험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러한 삶의 축복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3절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소생시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깨워주세요. 얘야 도나라 일어나.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막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요 우리를 계속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자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세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냥 관망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이다 얘기해요. 그렇게만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항상 잘해주니까 제가 가끔 이놈 하면 가장 무섭대요. 네. 네. 엄마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앞 저까지만 분단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수용하다가 아 이건 절대 안 되겠다면 제가 한 말 따닥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해야죠. 질책할 때는 해야겠죠.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지금 아이들이 진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밟아보고 나서야 되죠. 가장 바른 길, 이 아이가 복된 길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을까?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알아봐 주시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예,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가 서두에 딸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말도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노력이란 단어는 붙이면 안 돼요. 노력은 다른 데 붙여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하면 이것은 자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소생시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오토매틱 오! 짠! 자동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느낄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입금을 딱 해주면 오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죠. 왜요? 아이들이 버스 탔는데 뭐 얼마나 난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바로 입금을 해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움이 닥치려고 할 때 바로 액션을 취하시죠. 자 이제 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많이 살았어요. 늘 좋은 길에만 있었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에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자신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돼.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나그네일까요? 종일까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가끔 그 집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종도 거기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분은요 바로 그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딸이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요 그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이, 그 딸들이. 그러나 자녀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는 우리들의 자녀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훌륭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들보다 공부도 잘하는 딸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훌륭한 아들, 아이, 훌륭한 딸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한 딸들에게, 우리 딸들 아닌 다른 여자애들에게 너 나에게 아빠라고 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아이들이 설령 저에게 아빠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도망가야 되겠죠.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셋딸 아닌 다른 딸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오면 저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직 제 아이들에게서만 듣고 싶은 말이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딸들하고만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실력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의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축복은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 따라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가 설령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설령 조직 폭력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라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권세가 시편 23편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정말 힘드네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한 시간이 되건 두 시간이 되건 하루 종일이 되건 그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온 천하만물을 지으신 나의 아버지, 아들 왔어요, 딸 왔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신음까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정말 자녀된 모습으로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한 평생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